제가 아까 말씀드렸죠. 오늘의 동전 키워드는 벌칙. 벌칙이 뭔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. KBS 본관 하모니 광장이라고 KBS 직원들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공간에서 몽빼 바지 속에 풍선을 넣어드립니다. 그거. 김대희 선배님의 그 레전드를 찍었던. 천천히 상대방이 말을 할 때까지. 우와! 선착순으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람이 벌칙을 수행하시게 될 텐데요. 순서는 저희가 정해드리지 않습니다. 우리끼리 상의해서? 여러분들끼리 상의해서. 먼저 던져서 앞면 나오면 그냥 가는 거고. 너부터 할래 그러면?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순서대로 누나부터. 어때요? 좋아요. 진짜? 그래. 아니 운이 좋으니까. 그러면 누나는 운명 뒤집기권이 있으니까. 운명 뒤집기권. 와, 있어 보인다. 이거 나중에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, 나 여기서 안 쓴다니까. 비행기에서 떨어질 때 쓸 거라고. 아, 그 얘기 좀 하지 마. 미리 떨어질 때 쓸 거라고. 자, 징계부터 합시다. 누나 괜찮으시겠어요? 네, 할게. 만약 불편하면 얘기해 주세요. 갈게요. 연습이요? 아니요, 그냥 할게요. 그냥. 오케이, 오케이. 누나가 먼저 하는 거예요? 네. 했어. 앞면 나온 거 같아. 나도 왠지 앞 같아. 앞면 나온 거 같아. 나도 왠지 앞 같아. 누나 지금 앞면 나왔는데? 나도 앞 같아. 만약에 누나가 나오면 우리 안 하고 그냥 누나가 출발하는 거네요? 아, 앞면 나오면 벌칙이야? 앞면 나오면 벌칙이야. 아. 죄송한데 누나 이거 먼저 던지면 불리하다는 걸 모르고 던지신 거 같거든요? 아, 맞아요.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, 누나. 근데 나한테 먼저 하라고 했잖아. 그죠? 누나가 덥석 한다고 누나가 먼저 던질 뿐이 아니에요. 아, 그렇네. 근데 이미 먼저 할 필요가 없었네. 아니, 그래, 누나. 그래도 안 해줘. 아니, 누나 됐어요. 됐어요. 이미 던졌어요. 됐어요, 그 얘기. 됐어요, 누나. 아까 얘기했어요. 근데 진영아, 네가 선택하면 돼. 뒤집어도 되잖아. 누나, 뒷면 나오면 돼요. 앞면 안 나오면 돼. 어, 나 뒤집을래. 오케이. 뒤집은 거야? 응, 뒤집었어요. 자, 답을 믿어. 자, 하나. 앞면이 나오면 벌칙맨입니다. 네. 하나, 둘, 셋. 키. 앞면이다. 아이고. 아이고. 뒤집었어. 드디어 홍진경이 꺾이기 시작합니다. 드디어 꺾입니다, 여러분.